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체가 거기 가서 있다가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한 사람이 거기서 있다가 우리나라를 따라왔어요. 회사에. 회사가 일로 와서 옮겨와서 왔는데 와서 있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이제 쉬는 날 산도 가보고 강도 가보고 바다도 다니고 이렇게 다녀봤어요. 다녀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 보니까 15년을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렇게 산도 이렇게 낮은 산만 있고 그냥 강 바다 이런 것도 그냥 그런가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배워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도 또 오라 그랬어요. 아들도 오라 그래서 날마다 쉬는 날마다 아들하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데 막 50km씩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준비해 가지고 다니냐, 길을 모르니까. 외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에 살아도 우리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아는 길만 알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갖고 다냐면 위성의 좌표, 나침판, 핸드폰, 지도, 그리고 예비 타이어. 이제 막 자전거도 50km 막 달리다 보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비 타이어와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근데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나침판을, 길을 모르면 나침판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가져다니고 또 위성 또 좌표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아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너무 반한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는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여행을 오면 자기가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방향을 어떻게 했어요? 나침판을 놓고 항상 방향을 놓고 이리 가야 되나? 이리 가면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침판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나침판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 이끌리고 또 미혹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22장의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20장에 보면 사단이 결박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바로 재림하셔서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귀가 결박되어서 천년 동안 갇혀있게 되고 그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666표 또 그 666표를 안 받으면 뭐도 못한다, 뭐도 못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도 받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이 굶주렸던 사람들 완전히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너희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우리 보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사실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년이 차고 나면 사단이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사단이 잠깐 놓여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겠지만 사단이 잠깐 미혹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뭐예요? 잠깐 사는 거죠. 잠깐 살아가는데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 많이 합니까? 미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잠깐 미혹을 한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마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사망과 또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행위책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 그랬어요. 행위책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위를 한 거, 행동을 한 거, 그런 것들도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름에 빠져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빠져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바를 받아야 하는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했냐,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행위로 한 것들,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그냥 쓰레기 아무데 버린 거 하나님이 안 보신 것 같잖아요. 다 보고 계셔서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우리가 행위책은 뭐냐, 비디오 장면 같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 뭐 60편도 있고 70편도 있고 100몇 편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우리 행동한 거 하나하나 한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올바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믿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단의 미혹은 결국 실패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겠습니다.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악의 세력이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어떤 미혹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렇게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이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놓았어요? 우리가 미혹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 환경, 또 질병, 사건, 모든 문제는 사단에게 놓여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4절에서,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천사와 무적행 열쇠가 큰 세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은 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유혹을 하죠. 그런데 뱀은 작아요. 그런데 용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으로, 용이 이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에 바로 가장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용이. 그래서 바로 멸망당하기 직전인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못 나오도록 임봉을 했다고 그랬어요. 임봉을 하면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위에 꽉 잠궜다라는 거예요. 다 막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천년 동안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아무리 어떠한 일을 해도 그들은 결론은 어떻게 해요? 처음은 좋아 보여요. 처음은 그들이 잘한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엄청나게 누린 것 같고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끝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음식에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누구 가진 거 내가 훔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런 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야 돼. 그럴 때.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기만 누리려고 하는 자도 이거는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기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한테 인기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람한테 인기 있는 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있었다는 거. 뱀으로 시작해서 여기에는 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아 기도해주고 아 좋은 차를 사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미혹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져야지 우리가 누가가 준다 해서 덥석덥석 잡고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사단의 손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것이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요. 아유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맞는 차 내한테 맞는 차 그런 차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자꾸만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면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44절을 보니까 신약이 160장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큰 거 원합니까? 아니죠. 자그마한 거 원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안 한다는 거죠. 창세기 3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면 도둑질하느냐? 이제 왜 여기에 말씀은 뭐냐면 라반이 이제 야곱이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 외삼촌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쳐 나오니까 쫓아왔어요. 자기 자식들과 함께 쫓아나와서 내 신을 왜 가져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아비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났어요. 그러나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우리가 왜? 우리 부모에게서 마귀의 부모에 받은 유전이에요. 유전.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 친족석이 누가 께 가난 친족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날마다 가난 친족석을 죽여야 돼요. 하나씩 죽여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아비의 육신의 아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유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내 건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거짓말장의 육신의 아비예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타요? 거짓의 방향에 타면 안 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삶을 바라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자고 일어나도 또 그 생활이고 또 자고 일어나도 그 생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받았다고 우리는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죄가 아담에 속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도벨과 후세라는 사람이 있죠.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모사였어요. 항상 함께하는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이도벨과 후세가 다윗을 도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다윗이 잘못 가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모여서 같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했다라는 거. 근데 아이도벨은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속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게 붙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게 붙어서 나중에 아이도벨은 자기가 자살하게 돼요. 후세는 어떻게 해요? 후세는 나중에 보니까 결국 아이도벨은 비참하게 자살하게 되지만 아이도벨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믿지 못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의 사단에게 속아서 자살하게 돼요. 근데 무엇인가 얻어서 가져서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면은 자기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원수. 우리 원수가 여기 안에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원수한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 속에서 자꾸 육신적인 것이 나를 또 자꾸만 움직이려고 하고 내 생각을 앗아가고 그러려고 할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비록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후세와 같이 너무나 다윗에게 후세는 다윗에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귀한 어떤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어려운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후세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지금 다윗은 너무 군사들이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대책 없이 가면은 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빨리 전국에 모으라고 그러죠. 그럴 때 후세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소스를 주죠. 아유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후세는 그렇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깨에 넘어가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되고 후세는 나중에 보면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후세는 올바른 길로 가듯이 군대 장관이 아니라 삼신용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후세는 올바른 길로 가듯이 우리도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부활과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힘들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지라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순교한 사람을 말하죠. 목베인 사람.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또 666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또 살아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했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지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굽히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우상에게 절할 때도 오게도 되고 또 어떤 우리가 또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뭐 우상을 절을 하는데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또 이마에 손에 또 이름표 666표를 패면은 너희들이 해야지만이 뭐 쌀도 산다 뭐도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을 해도 안 했을 때 우리에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예수를 증거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목베임을 당해서 목을 이렇게 잘린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망신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우리가 업신여김도 당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 그것들이 다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성전인 것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다가 또 말씀을 또 가르치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미혹되는 일도 많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니라 그 책이 있죠. 안희숙 그 사모님이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저는 1권밖에 안 봤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왕노릇을 해도 우리 주님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때가 많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할 수도 있고 말도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함부로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44쪽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죽으면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를 봐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부인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 편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열두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일찍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끌려가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형제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죽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 안에 나를 유혹을 해도 그 사람의 방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에 책들이 펴져 있다. 다른 책, 여기 책들이 펴 있는 것은 행위책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기록된 것, 그런 행위의 책이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것은 생명책,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책과 생명책이 두 책이 있는데 흰 보좌에 앉으신 그것을 백보좌 심판으로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이 책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의 책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어떻게 거기에 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책에 기록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행위책이 있습니다. 또 근데 그 행위책에는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한 거, 비디오처럼 그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은 복되지 못하다 그랬어요. 보고 믿는 거 누가 못 믿겠어요. 그죠? 항상 우리 부모가 나를 보고 있어. 그러면 부모가 보는 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복을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눈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눈이 항상 주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나 먹을 때나 입을 때나 무엇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눈이 우리에게만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나,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것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한 끼 정도는 안 먹어도 우리가 다음 끼를 한 끼는 안 먹어도 우리가 굶을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안 먹어도 그 다음에 또 정심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을 먹으면 정심을 기다리고 있고 정심을 먹으면 또 저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눈이 떠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시, 분, 초,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그때 힘들었지? 너 그때
물질 없을 때 너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지. 너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지.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8장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도 그렇죠. 마음을 먹어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읽으시고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행위의 목적까지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사람은 행동의 결과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어떻게 되었는지 읽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속이 타서 지금 네가 물질이 없어서 애가 타고 속이 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원수를 우리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는 우리는 내가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압과 분하야가 있죠. 요압과 분하야가 있는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거야? 잃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분하야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죠.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는데 나중에 분하야가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분하야는 끝까지 솔로몬에게 순종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해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요압같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정했어요. 분하야를. 그래서 분하야는 솔로몬에게 인정받고 오른팔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군대 장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까지도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우리 생각하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뭔 말을 해서 우리가 아나요? 모르죠. 안 그러죠. 자녀들이 뭔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가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부모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죠? 누구죠? 그 김창욱 교수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너무 글도 모르고 무식해서 책 살 때마다 엄마 영안사전 사야 돼. 그러면 그래요? 영안사전이 뭐예요? 그러면 영안사전 엄마는 몰라. 빨리 돈 줘. 이러면 줬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속일 때는 엄마 나 한영사전 사야 돼. 한영사전 사야 돼. 그런데 그때는 엄마가 모르고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금은 이제 장가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알고도 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네가 뭐 할 거 이런 것들 다 알고도 하나님이 썩고도 그렇게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드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는 뱀으로 사단으로 유혹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더 큰 엄청난 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처음 창조되어서 그렇게 이제 뱀으로 유혹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활과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주님 앞에 우리는 꼭 발견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눈에 우리는 눈속 우리는 하나님한테 발견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회사에도 사장님 있고 회장님 있어요. 있지만 어떤 사람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고 또 충성되고 그런 사람은 발견이 된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발견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